자, 24번 볼게요. 자, 우리 이 고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제가 좀 이상해요. 고래들은 그 하일리는 우리가 높게가 아니고 매우란 뜻입니다. 우리가 이 하이하고 좀 달라요. 하이는 형용사로서는 높은, 부사로는 높게 뭐 이런 뜻이지만 이 ly가 붙었을 때는 이거랑 전혀 상관없는 매우란 뜻입니다. 자, 이게 그 고래들은요, efficient, 효율적이다. 뭐에 있어서 carbon이라는 거, 탄소를 저장한다라는 이러한 기능에 있어서의 이 고래들이 굉장히 효율적이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일단 첫 번째로 그들이 죽을 때 각각의 고래는 sequester, 격리시킨다, 단절시킨다. 약 on average 약 30톤의 carbon dioxide, 이산화탄소를 이 세상에서 격리시킨대요. 자기 몸에 담나 보지? 그런 거와 함께 taking that carbon, 그 carbon을 out of the atmosphere, 이 대기로부터 빼가면서, 이건 분사 구문이죠. 앞에 콤마 한개 썼죠. 왜? 왜냐면 when부터 문장 하나 끝나고 이 문장이 이 when과 연결되는 문장이고, 그러면 뒤에는 또 콤마 치고 문장을 쓸수 없으니까 분사 구문 썼습니다. 수세기 동안 약 대기로부터 카본을 빼어가면서 이만큼의 것들을 격리시킬 수 있다. 예를, for comparison, 비교를 하면, 자, 평균 나무는, 이건 평균 나무 한 마리, 한 그루의 나무를 말하겠죠? 약 48파운드의 CO2를 해마다 absorb, 흡수합니다. 자, climate란 거, 우리 알고 있는 기후적인 관점에서 각각의 고래는 Marine, 해양의 equivalent, 무엇과 상응하는 것이라고 씁니다. 무엇과? 지상으로 따지면 나무 수천 그루와 상응하는 정도의 것을 each whale, 각각의 whale이 담당한다. 또한 두 번째로, whale은 죽어서 이만큼의 탄소를 이렇게 뭐죠? 격리시키는 역할 외에, 자, 또한 카본을요, sequester, 아까 말한 거, 격리시키는 걸 또한 돕는데 방법은, 죽어서 아니고 fertilizing, 비옥하게 한다 라는 뜻이죠. 무엇을? 바다를 뭐할때 그들이 nutrient, 영양분이 풍부한 똥을 release 밖으로 배출할 때 왜요? in turn 그 결과적으로 늘어납니다. 뭐가요? 플랑크톤의 개체수가 늘어나는 거고요. 자, 중요한 건 얘네들은 또한 carbon을 sequester 격리시키는 역할입니다, 플랑크톤이. 그래서 결국 이건 뭐야? 다시 말해서, 하이픈 찍고. Leading. 자, 이것은 결국 몇몇의 과학자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해양 에코시스템, 생태계의 엔지니어라고 부르게 이끌어내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아주 도움이 많이 되네요. 자, 1919년 경제학자들, 갑자기 왜 지금 경제학자들 왜 나오는 거야? 이거 IMF로부터 온 경제학자들은 estimate 추정하였다. 그 에코시스템 서비스의 가치 누구에 의하여 제공되어진 에코시스템입니까? 에코시스템 서비스입니까? 바로 각각의 웨일에 의하여 약 이게 얼마냐? 와, 200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들은 코어포는 요구하다야. 새로운 글로벌, 세계적인 프로그램을 요구했습니다. 무엇에? 경제적인 인센티브인데. 뭘, whale population, 고래 개체 수를 다시 돌려. 어디로? pre-industrial이니까 우리가 그 산업화 전의 수준까지 돌린다는 게 되겠죠. 이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요구했다. 자. 근데 이것이 as one example of nature-based solution. 이게 뭐라? 자연의 기반으로 둔 게 자연스러운 해결책이죠. 자연 해결책이죠. 한 예로서 이 기후 변화에 대한 뭐 이런 내용입니다.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을까? 자, 어쨌든 아까 이 콜이라는 것은 요청들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 글로벌 웨일 리스토레이션이라는 것은 복구 프로그램으로 자, 뭐 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위에서 언급했던 이 기후변화를 슬로우다운 줄이기 위해서 한마디로 뭐 웨일의 복구가 이런 이유로 기후적인 변화에 대한 대책
이후로 이렇게 해서 지금 복원이 되어가고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 답은 고래를 구하면 말이에요. 지구가 우리를 구하는 겁니다. 탄소를 저장해 주니까 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까지.